분미짱 만들어야겠다. 와, 희생 다 있네. 피는 좀 일단 만. 10월 퀼트 자료 추가된 거에 각성기 퀘스트 수행 가능 직업의 연금술사가 추가됐대요. 일단 요즈는 거의 확정이었어. 요즈는 확정이어서 놀랍지는 않은데, 연금술사 조금. 아, 근데 이거 연금술사는 모르는 일이지. 그냥 올려놓은 걸 수도 있어. 그냥 연금술사라고. 뭐 나올 때는 다른 걸로 바뀔 수도. 아니, 그 연금술사는 오케이인데 연금술사 무기는 뭔데? 그러면은 플라스크 들고 다니나? 황산 붓기 뭐 이런 거 하나? 책? 책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? 한 달 뒤 25강 독병 성공했어요. 독병 던지기? 그래서 여기 아든창에 독병 충전 뭐 이런 거? 마을 연금술사가 들고 있는 거 한번 봐보자고. 일단 아이콘은 플라스크거든? 플라스크 들고 있는데요? 어? 님들 여기 이거 봐봐. 주둥이 모양 바뀜. 당신은 잘 오다. 아니 근데 좀 멋있는 그림은 안 나올 것 같은데. 연금술사가 멋있나? 아니 볼다이크처럼 문양을 만든다. 볼다이크 현자들이 연금술사인가? 그러니까 메인 딜러는 아닐 것 같은데. 아 근데 시너지 딜러면은 이거 고점은 분명히 또 막혀있을 텐데. 아니 서폿은 아닐 거야. 클래스별로 지금 서폿이 하나씩 있는데 요즘만 서폿이 두 개는 좀. 근데 연금술사면 보통 플라스크 아니면 책 둘 중에 하나 아니야? 연금술사가 그거 외로 다른 걸 들고 다니는 게임도 있나? 아, 던파 마도사가 빗자루구나. 어, 야, 빗자루 좀 가능성 있다. 뭐 우산도 나왔는데 빗자루 안 나올 이유 없거든? 일단 연금술사 나오고 애기 분미짱 익은 공대 신청우면 칼거절 해야겠다. 분미짱 만들어야겠다. 와, 시쟁 다 있네. 국민연금술사. 아니 잠깐만. 아이. 아 근데 이건 너무 틀딱픽이긴 한데. 아 있다. 아씨, 아 이거 좀 아쉽네. 아 일단 이건 가지고 있으려고 했는데 아 좀 아쉽네. 아이 수금술사는 너무 좀 그렇고요. 곡주핑. 곡주핑은 좀. 일단 만 일단 만들어 놓고 일단 대기. 곡주핑 일단 대기. 여기 이런 방송인가요? 아니 뭐 연금술사랑 관련된 닉네임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괜찮긴 한데 아 홍문클루스는 좀 혹시 칭호 중에 강철이라는 칭호가 있던가? 강철의 곡축핑은 임팩트가 있는데? 강철 됐어. 일단 이거 보류. 아니 근데 연금술사가 아닐 수도 있어. 티저를 끝까지 확인해야 돼. 묵직한 곡축핑 말랑말랑 곡주핑 현금을 내리꽂는 칭호 붙이지 마 아직. 아 뭔가 동심을 파괴해버리는 닉네임인데? 따뜻한 방송 만들고 싶었는데. 아 이거 비상인데? 카르마를 할 게 아니라 슬슬 떡밥 풀리는 거 보면은 이번 라방 때 한번 떡밥 줄 것 같은데? 신규 캐릭 12월 느낌인가? 그러니까 무기가 NPC를 보면은 플라스크를 들고 있거든요? 근데 지금 나올 만한 무기가 빗자루, 플라스크. 아니 근데 부채는 수바. 부채가 왜 나와? 연금술사인데? 동양풍 연금술사? 뭐 약방이야? 약방? 그 약 다리는 거? 아 뭐 각성기 사약 뭐 이런 거고? 탕약술사? 아니 근데 이거 좀 짜치는데? 플라스크도 좀 짜치고 나오면 빗자루가 제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? 아니 국자는 근데 너무 캐주얼, 과하게 캐주얼한 것 같아가지고. 그다음 책, 호리병, 지팡이, 완드, 곰방대. 네 전담 25강 찍었습니다 하면서 막 좋은데? 쩐다 진짜. 플러스 25 악몽의 곰방대 뜨든. 다른 게임 연금술사 또 무기 뭐 있나요?
마비노기 연금술사 실린더, 실린더맨 플라스크랑 거의 똑같다고 봐야지. 보통 저런 게 연금술사 아니야? 뭘 던지는 거야? 거의 총인데? 그랜드 체이스에서는 항아리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. 아, 항아리 너무 과한데? 약간 디트 냄새 날 것 같은데?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나온 다음에 부채가 좀 나을 듯? 아니 연금술사가 쌍절곤을 왜 들고 있냐고. 난 채찍이면 좋겠다. 채찍든 요즈란이 못 참지. 아이 연금술사라니까? 그러니까 님들의 어떤 그 취향을 빼 일단 연금술사라고. 연금술사가 채찍을 왜 들고 다녀? 강철의 연금술사는 주먹으로 패는데요. 그 채찍보다는 낫긴 한데 난 잘 모르겠다. 그러면 이거 어떡하냐. 이거 골드를 어느 정도 장전하고 가야 되지? 이번에 신규 캐릭 키울 때? 님들 아이템 레벨을 나 이번에 신규 캐릭 나오면은 무조건 아브하드 찌를 거거든? 얼마를 잡고 가야 되냐? 지금 명파 얼마야? 너! 야 이거 왜 이러냐? 이거 폭격 맞았냐? 아 근데 명파 많이 안 쓰려나? 어차피 또 휴무익 같은 거 주겠지? 근데 이번에 1600 점핑이 거의 사실상 확정 아닌. 그럼 1620만 찍으면 되는 거라 흠 많이 안 필요할지도? 1600부터 1620이 돈이 많이 들어가. 님들이 최근에 한 게 초각성으로 들어와서 잘 감이 없나 본데 그 1620 들어가는 게 돈 존내 많이 들어간다니까 그거? 한 방에 올릴 생각이면 상제도 포티계 승전에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? 그럼 명파가 꽤나 필요할 건데요. 아 근데 어차피 3티는 무의미해. 어차피 돈 찍으로 캐릭터 키울 거면은 3티어에서 상제 다 못해요. 당일에 바로 넘어가 버릴 텐데 그거. 아! 어? 상태 이상 공격 시간 상단일이고 의외로 연금술사? 연금스타 주스탯이 숙련? 그럴 수 있어! 너무 숙련인데 제압이 너무 버려진단 말이야. 어쨌든 연금술사가 됐든 뭐가 됐든 또 신규 캐릭이 나오면은 걔한테 매겨줄 운도를 미리 모아놔야 되거든 지금? 한 2-300개는 좀 모아놔야 되지 않을까? 카르마 파밍이 제한적인데? 아 모아놔야 돼.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. 어차피 카르마가 일주일에 얻는 게 얼마 안 되는데 운돌이 많아봤자 뭐하냐 나 이 생각이었는데 근데 막상 눌려보니까 재수 없으면 운돌 부족해. 진짜 막 카기백 계속 봐버리면 운돌이 너무 부족해가지고. 곡추핑 좋다고요? 선생님 한 30분 전에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반갑습니다. 제 목소리가 들리면은 새로 고침 한번 해주세요.